근데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실 거예요. 아 잠깐만. 맞죠? 오 떴다. 어서 와 하이. 곧 또 보여줘. 이게 잘 지은 것 같아. 지금 로딩 중이어서 안 되는 거지? 어서 와 하이 최고지. 아 이거 왔다 왔다.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안녕. 됐다 됐다. 됐다. 오빠이 컨티뉴. I love. 나 여기서 게임 하는 거 같잖아. 오케이. 안녕. 인사해볼까 인사? 지금 정도면 인사 드려도 다 부르실 수 있으면. 네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et's go. 지금 아직일 것 같아요. 좀만 더. 정경이 형. 10 9 8 7 6 어서 와. 6 4 3 2 안녕. 1 땡 땡 인사를 해볼까요? 오케이 둘 셋 나비다스 안녕하세요 나비다스입니다. 활동을 다 잘 마무리 끝냈잖아요? 네, 저희 네. 첫 번째 앨범 활동을 드디어 먹방으로 마무리 지어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굿바이 컨티뉴 적혀져 있거든요. 굿바이 네. 굿바이 컨티뉴 안돼 벌써 끝나버렸어. 벌써 컨티뉴 저... 앨범 활동을 마무리하다니. 맞아요. 믿을 수 없어. 믿기지 않아? 여러분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왜 그래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무리가 여러분 다 식사하셨나요? 아, 네 지금 시간 늦어가지고 지금 몇 시지? 아 지금 늦어가지고 10시 주무셔야 돼 이제 6분 지금 그럼 야식 야식 드세요 야식 좋다 그는 늘 야식 수박 주스 마라탕 수박 주스 지금 시간에 마라탕 맞아, 밖에 비 오니까 전 먹어야지 전 맛있겠다 김치전 도현아 바나나 우유 먹었어? 아 네 오늘 먹었어요 준우야 사과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네 오늘 사과 먹었어요 자 그런 댓글이 없었는데요? 준우야 배즙 사과즙 챙겨 먹었어? 자 그런 댓글이 없어요 저도 들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저희 이제 막광을 했는데 한번 어떻게 좀 소감을 조금 간단하게 간결하게 조금씩 해보는 게 어떨까? 한 명씩? 한 명씩. 그러면은 말했으니까 준우부터. 네. 준우 이렇게 돌아가자. 네, 저는 또 저희가 첫 데뷔면서 첫 활동을 잘 6주 동안 잘 끝냈는데 이 모든 순간을 팬분들하고 또 이제 보내고 저희 팀원들과 또 아주 이쁘고 아주 예쁜 추억 만들면서 재밌게 활동한 것 같아서 다음 활동이 정말 기대된다라는 그런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다음 쿠쿠. 네. 저지. 너 네. 아니 은호. 아 은호야? 이렇게 은호. 쿠쿠 한 김에 쿠쿠 했으면 참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데뷔를 하면서 모든 게 처음이잖아요. 네, 음악 방송도 처음. 팬미팅도 처음, 팬사인회도 처음, 모든 게 다 처음이었는데 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고 즐거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 아직도 저는 저희가 마지막 방송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내일 할 방송이 첫 방송 같고 막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데 금방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네, 그쵸. 감사합니다. 네. 많이 사랑해요 내가. 네. 아 그만 울어도 돼. 저군요. 네. 어떻게 이렇게 미니 앨범이 끝이 났는데요. 이제 한 번밖에 없는 데뷔 앨범이다 보니까 되게 좀 아쉽기도 하고 많은 추억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그렇죠? 네. 갑자기 자, 이게 뭐야? 오케이 오케이.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옆에 주시는 소개 받으셨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오케이 다음 준현. 사실 저는 6주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정말 그 시간들이 정말. 너무 행복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고 활기차게 방송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벌써 제가 여기 판타지에 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방송도 하고 너무 마지막 방송? 아니 마지막 활동 마지막 활동 맞지? 대박이었네 막방도 하고 아직도 시간이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케이 박수! 오케이. 네, 일단은 저희가 데뷔를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제 저희의 일상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 바뀐 일상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제 활동이 끝나서 이젠 또 어떤 일상을 살아갈지 전혀 예상이 안 되는데 아마 앞으로 항상 행복할 거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마지막 위버스 방송까지 야무지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게. 네. 마지막 위버스 방송. 네, 도현이. 컨티뉴 오늘 마지막 네 도현이 일단 이렇게 마지막 1집의 마지막을 해가지고 진짜
사실 믿기진 않는데 그래도 앞으로 팬분들을 더 자주 만나 뵐 수 있고 만나 뵐 날이 머지 않아 있으니까 일단 뭔가 마지막이라고 막 서운하다 막 아쉽다 이런 얘기보다는 앞으로 저희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같이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오케이 박수! 아니면 저는 어제 자기 전에 수업주스 먹었어요. 그 뭐지? 자켓 촬영 찍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생각을 되짚어 봤거든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동의하는 부분. 그리고 활동도 사실 6주나 했는데 한 일주일밖에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뭐지? 아! 몽글몽글한 이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들고요. 정말 이번 활동을 진짜 행복하게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케이 박수! 가! 행복했다. 오케이! 크크! 네 저는 진짜로 한 이렇게 데뷔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뭐지 데뷔를 하고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느끼기엔 되게 짧게 느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간부터 제가 생각한 게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보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냈는데 정말 좀 네, 행복한 그런 한 달 넘게 네, 활동 지금 많이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정말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이렇게 뭔가 보냈던 것 같아서 정말 팬분들한테도 정말 감사드리고 싶고 이렇게 같이 달려왔던 멤버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고마워요 진짜. 와. 고마워. 에어컨도 속상한가 보다. 지금 보시면 저희 에어컨도 공감했는지 한번 같이 공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같이 꺼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네. 근데 그 다크가 댓글에 굉장히 부상 없이 활동을 마무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 또 이제 오늘 조금 뾰로롱 거리냐 뾰로롱 거리냐 없는데 그럼. 있어. 본인 생각을. 진짜 있어요. 있어. 있어. 아니 진짜 있어요. 내가 봤어. 잘 생겼다. Don't cry, Takuma. Don't cry, Takuma. 울지 마요. 안 울었어. 근데 일단은 저희가 또 이제 보면은 활동도 누구 한 명 아픈 것도 없이 잘 마무리를 했고 또 다 얘기 들어보면 즐겁게 아주 재밌게 마무리했으니 여러분도 다음 활동을 좀 더 기대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걸맞게끔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난 멘트 왜요? 갑자기 MC 이상한 MC 멘트. 오늘 MC 준디입니다. 준디. 아 오케이. 네 준디입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이다. 뭐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약간 팬분들의 궁맛이죠. 우리가 뭐 짧게 한 게 아니라 6주 동안 이제 활동을 했잖아. 그쵸. 근데 그 안에 어떤 에피소드 하나씩 있을 거 아니야? 비하인드 같은 거? 그 정말 재밌는 일 같은 거.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자충우도 우랑탕탕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했죠. 뭔가 이제 몇 명만 좁아서 꼽아서 뭔가 난 진짜 이거 재밌게 맛있다 한 사람 말고 한 사람?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체 잘 수도 있으니까 저는 있습니다. 어? 오케이 yeah, let's go. 예 와이드하트 5주 맞아요. 네. 1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반지를 한 10개 정도 잃어버렸어요. 아이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려야겠다. 네 이거 빨리 사과를 드려야 돼요. 10개나 진짜 죄송합니다. 10개는 근데 제 생각엔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이게 춤을 10정도를 추다 보면 아 이게 무대에서 잃어버렸어요. 다 무대에서 묻어져 있어요. 그치, 그치. 하다가 네. 반지가 날아갔어요. 그걸 추가적인 발언을 하자면 저는 부서졌습니다. 그 팔찌가 팔찌랑 목걸이가 부서졌어요. 좋습니다. 약간 그 끈재질로 된 비즈가 있는 거 이렇게 살살하니까 빠른 것들은 부서질만 하죠. 그쵸 약간 뭐 무대가 끝나고 보면은 손가락이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인가요? 진짜 네네. 어쩔 수 없는 게 와이드하트 안무가 손흥민 안무가 이거 무대 날라가 여기서 날라갈 수 있어요. 진짜 나도 진짜 딱 여기서 날라가긴 해. 또 약간 좀 약간 재밌는 에피소드 있다고 하는. 나는 한 바지 10개 찢어 먹은 것 같은데. 바지 지금도 찢어 먹었는데. 우리 와일드하트에서 다 찢어졌잖아 바지. 그쵸. 근데 그 무릎 꿇을 때 두둑 두둑. 찢어지니까 그거 뭔지 알죠? 맞아. 그건 나도 알지. 저게 바지 한 진짜 100개 정도 찢어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섭이가 또 이 의상 입다가 바지 찢었어요. 의상. 아침에 의상. 아니 의상 입는 게 아니야. 이게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요. 그 바지 찢어진 게 아니고 찢은. 아까 살짝 찢어져 있던 건데 이게 스트레칭 해야지 하고 다리 올렸는데 그때 더 찢어진 거예요. 지지직 하면서. 의상 입다가 아니야 찢어진 게 아니야. 스트레칭 하다가 찢어진 자국이. 아니야.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상도 이렇게 했던 거잖아. 많이 찢어 먹었답니다. 아니야, 스트레칭하고 졌어. 그리고 저희가 바지뿐만 아니라 마이크도 조금 많이 부숴 먹었었는데 그 마이크를 분수 야, 부숴 먹었어? 그래서 부숴 먹었어. 먹은 거야 혹시? 맛있어요? 아, 맛있게 먹었어. 어쩌면 그 마이크를 부순 거의 첫 타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방송이었나? 뮤직뱅크 방송에서 마이크를 라이브 그 막 생방송 무대를 할 때 부셨는데 제가 첫 타자였어요. 제가 제일 먼저 부쉈고 그 뒤로 쭉 나란히 이제 저희 멤버들이 다 같이 부쉈었죠. 나 안 부쉈어. 이게 이렇게 잘못 들으면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뭐 밟고 부순 게 아니라 이게 춤추다가 그쵸 당연히 열정 댄스 빡 하다가 이제 뽕 열정적으로 고개를 치다가 돌아가 마이크가 부서진 마음 아픈 스토리인데 그쵸 약간 좀 죄송한 마음도 있긴 한데 또 저희가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 이게 갑자기 끝나보면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좀 클 거야. 맞아요. 저 오늘도 마이크 부숴 먹었어요. 오늘요? 맞다. 마지막을 제가 무대에서 말렸잖아. 제가 마지막을 정식했습니다. 저 마이크 부서진 거 그대로 나왔어요. 맞아요, 마이크 부서진 거. 마지막 엔딩으로 그냥 딱 하고 혼자 여기까지 방송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거. 그때 이한이 형의 표정이 아주 나이스였는데 정말 최고였어. 아주 귀여웠어요. 은호 목소리가 지금 살짝 약간 뭐가 약간 애기 듣는 거 맞아요? 좀 더 크게 말해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이 좀 들으실 때는 약간 들리나요? 그렇지, 이렇게 말해줘야 돼. 네. 오케이, 들리신다네. 지금 약간 좀 크게 말해주면 좋겠다. 또 약간 또 재밌는 예비신도 있던 사람 라디오에서 말했던 거예요. 그래도 라디오에서 말한 게 있잖아. 서로 보면 서로 뭐 아닌 줄 알고 인사했다가 뭐 약간 좀 민망한 적도 있어가지고 또 약간 그쵸, 저희가 뭐야? 그거 있어요, 그거. 그 우리가 이제 사전 녹화를 하면은 그렇죠. 태몽 무대 올라가서 먼저 말해. 자, 우리가 도와줄게. 먼저 잡았어. 작전 타임. 여러분, 작전 회의 타임 중. 지금 죄송합니다. 오케이. 아, 이거 내가 대충 들어서 아는데 그 얘기였어. 우리 인사 이제 서로 우리는 신인이다 보니까 인사를 잘 하고 다니는데 이제 화장실 같은 곳에서 서로 마주쳐도 이제 안녕하세요 루이튼바를 이제 나랑 준 형이 마주쳐 안녕하세요 루이튼 아니 그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준 형이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아까 라디오에서 이거 분명 말했다고 제가 아까 분명 말했잖아요 아이 라디오를 안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 들으셨겠지 둘이 갔다 올려야 될까 그런가? 아 잠시만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나중에 얘기해보자. 오케이. 근데 내 생각에는 다들 일단 뭐 재밌는 기억이 많은데 내 생각엔 그 순간 없어질 수도 있어 내 생각에. 아 그쵸. 사라질 수 있어. 그래서 내 생각에 에피소드는 뭐 점차 내 생각에 만들어다 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있을 것 같아 앞으로. 맞아요. 좋아. 어 진수 은석 닮았다. 그럼 댓글이 없을 텐데 지현혜 씨는 댓글 정말 많네요. 없을 텐데. 굉장히 오늘 은섭이가 잘 생겼네. 오케이. 왜? 그러면 저희 좀 뭐 이제 재밌는 게임 하나 있죠? 뭐 무슨 게임이야? 도현 오빠 귀여워. 그런 댓글 없잖아요. 있어요. 아, 귀엽긴 하지. 보자. 잠깐만 있어 그럼. 있어요. 여기 딱 있잖아. 귀여운 거 좋아하네. 아니에요. 그냥 읽은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면서 이거 다. 아 쿠마 카와이. 아리아또 진상의 인기 그러면 이참 우리가 사실 지금 계속 우리 얘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여쭤봐. 팬분들 댓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케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오케이. 오, 좋아.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안 볼 수 있어. 우리가 너무 우리 얘기만 해가지고 그러면 좀 이렇게 하자.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저희에게 궁금했던 거를 한 번씩 약간 정말 좋았던 것들 약간 알려주세요. 아 이런 거 좋았고 이런 거 멋있었고 이런 거 최고였고 그럼 저희가 댓글 읽기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 야자 타임은 생일 때만 주는 거여서 네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박도현 최고. 그거 맛있어 그런 게. 엔딩 요정할 때 무슨 생각? 도대체 어디? 아니 이거 엔딩 요정할 때 무슨 생각해요? 아 진짜. 근데 이게 무슨 생각하긴 해. 무슨 생각해요? 무슨 생각해요? 아 한번 말해봐요. 아 이게 엔딩 요정이 갑자기 제가 발탁이 되는데 아 이게 상당히 쉽지 않아요. 이게 되자마자 바로 그 엔딩 요정을 해야 되는 무대를 하는데 그 무대 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 아 맞아. 이게 정말 뭐야 이거. 아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잘하는데요, 근데? 그쵸, 제가 얼마 통한데요. 진수형, 그 레전드 엔딩 요정 아시죠? 그 심지어 저는 그 몇 번 까먹어가지고 못했어요. 한 게 많아요. 아, 근데 제 생각엔 제 죄의 또 요 축제활동에서 제일 최고의 최고의 엔딩 은호라 생각 은호 5종 세트 하트 진짜 박혁적이다 그게 이건 진짜 레전드 레전드 엔딩 해명해줘 그게 되게 좋아 진짜 그게 아마 제 두 번째 엔딩 은행했던 건가 했을 텐데 이제 두 번째다 보니까 미숙하잖아요 미숙해서 이제 아 엔딩 요정 포즈를 뭐 하지를 딱 생각하면서 이제 무대를 했는데 이렇게 하트 막 뒤집고 막 난리 났어요. 하트가 막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약간 당황과 순발력과 재치를 활용한 그런 귀여운 엔딩 요정이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아 좋았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너 뭐 했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고 맞아요. 준아 막내 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연은 거절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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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요. 사연 할게요. 저는 이 자리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사연 네. 할게요. 아, 이런 느낌. 거절합니다. 아, 네. 괜찮아요. 아. 지금 댓글에. 아, 우리 좀 보여줘. 아, 이게 댓글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게 뭐. 박진수, 레오드로 디카프리오. 아니요. 아니고요. 와우. 아니요. 그리고 저희 그거 말해야 돼. 엔딩 포즈는 했는데, 생각하지 못한 포즈 한 번만 보여달라. 아까 이현이가 말한 거? 어, 그게 한 번 보여주고, 싹 넘어가면. 뭐였는데? 내 생각에. 누가 못했다고 했잖아. 전 있죠. 뭐? 이현이가 못했다고 했으니까 이현이가 보여주면 그럴까? 좋아. 근데 저는 그걸 지금 까먹었어요. 오케이. 그걸 까먹었고. 난 다 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 오오! 지금 도니가 한번 싹 해줬는데 도니가 한번 보여주는 걸로 하죠 보여줘 와 대박 아, 도현이 형의 엔딩 포즈 오케이 도니가 한번 빠지게 볼게 아니 왜 그래 아 보여줘 아니 그냥 보여줘 하고 이제 난 뭐 할 그러니까 이쪽을 본 거야? 어? 이쪽을 본 거야? 아니 그 보여줘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쪽을 본 거 혹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리고 난 뭐 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였어 제가 생각을 하고 생각하고 있었네 그럼 쿠마는 뭘 했을까? 갑자기? 내 생각 쿠마가 갑자기 이게 궁금하네 아 저요? 저는 약간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보여줘 이렇게 보고 아 또 부채질하거나 하려고 음료수를 어 음료수 같이 마실래? 아 같이 마실래? 먹던 거를 준다고? 세워줘야지 사서 사서 야 잠깐 지금 놀라 먹던 걸 주다 이거 빨리 올려주세요 이거 먹던 음료수 주다 했는데 넘어갔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 여기를 좀. 그치 그런 것도 아쉬울 수 있겠다.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뭐야? 오케이 좋아. 오케이. 뭐야? 오케이 지금 뭐 앞에서 조용히 이제. 이 정도면은 댓글을 좀 많이 읽었는데. 저희 한번 준비했던 거 한번 해야죠. 아 준비했던 저희가 거. 저희가 사실 지금 준비한 게임이 사실 게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네 루네트 막방 했다. 그냥 뭐죠? 그걸 8인치라는 게 있는데. 루네트 막방 했다 뭔데? 8인치? 어 생각을 하지 말고 바로 바라요 자 그럼 순서 걱정하자 어 오케이 어? 갈려면서 이 사람 오른쪽으로 오케이 안 넘으신 거 갈 어? 오케이 졌다 어 뭐야 4명 주먹 안 넘으신 거 말고 어? 이한이 오른쪽으로 오케이 졌다. 오케이 준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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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아니야? 룬레이트 모두 내 거 데이리블 걸고 야 이야 아 이야 말이 되는 거야 근데 어 루네이트 막방 이야 아, 루네이트 모두 내꺼 이야 약간 운을 띄우자 오케이 아, 오케이 다시 루부터 루 루 루네이트 여러분 모두들 네 네 네 대답을 대답을 할까 어 좋아 처음에 나왔어 네 오케이 오케이 이 아 이렇게까지 드드 어렵다 이렇게까지 트? 어, 한번만 더 생각만. 아, 아니야, 난 이게 먼저 생각해. 이렇게까지 트?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까지 트 특별한. 오오오오오오 이렇게까지 특별한. 자, 근데 루네이트 여러분, 네 이렇게까지 특별한. 이제 그 다음에 너가 뭘 할 거야, 막. 아주 막. 막.
자, 5초를 못하면 벌칙 들어갑니다. 5, 4, 3. 막방을!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특별한 막방을. 이렇게 특별한 막방을. 막방을. 막방. 방. 방방 뛰는데 심장처럼. 오! 햇! 햇! 유니트 여러분. 네. 네. 이렇게까지 특별한 막방을 방방 뛰는데 심장처럼. 했더니 했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해요. 말이 되는 거야. 루네이트 이어서 말해보자. 네. 이렇게 특별한 막방을 방방 뛰는 심장으로 했더니 다 같이 함께. 무슨 말이야? 여기에서 말. 잠깐만 여러분. 여러분이 들었을 때. 잠 여러분이 들었을 때 어디서 뭔가 막혔는지 댓글로 한번 올려주면 안 될까? 저희가 누가 보고. 다른 걸로 한번 더 하는가? 이게 뭔 소리죠 학생들 여러분요? 잠시만요. 이게 뭔 소리죠 학생들? 도현 형 벌칙 가실게요. 도현이 형이 도현은 벌칙 가실게요. 도현이 형 잘했다. 아니야 지금. 다른 걸로 한번 더. 네, 여러분 생각을 먼저 들어볼게요.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도현이래 다 도현이라고 하시는데? 그냥 다 이상한데. 그냥 다 이상해요. 누가 달라? 처음부터 그 처음부터. 도현이 말이 없는데요. 이게 뭐지? 도현 벌칙 말이야. 도현 당첨. 도현 벌칙. 도현 방 벌칙. 도현 탈락. 도현 벌칙 고고. 도현 탈락. 도현 형이 도현 벌칙 고고. 오 와 와. 저왜 이름밖에 없어. 야 너. 함께요 하면서 문장을 마무리했잖아요. 이게 문장이 마무리. 문장이 마무리. 이상한 문장이 아니야. 문장이 살짝 이상했다. 여러분도 도현이가 탈락이라 생각하시나요? 네. 네. 빨리 하세요 벌칙. 그 벌칙이 어? 벌칙 뭔가요? 모자이크 처리할. 네? 박진서 그냥 귀여우니까 탈락. 예? 그럼 네? 전 탈락할 수가 없겠네요. 네. 도현 씨 안타깝지만 당신 도현이 형이야. 아 도현이 확정인 것 같아요. 벌칙 벌칙을 뭘 할지만 정해줄까요? 물어볼까요? 벌칙 모자이크 1분 어때요? 혼자서? 혼자서. 아 모자이크 1분도 괜찮고. 벌칙 화면 나가서 앞에서 말만 듣는. 아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애교 한번 보여줘요. 오케이 앞에 어. 나와야겠다. 가까이 가서 애교 3종 세트 한번 보여드려. 3종 세트? 네. 벌칙이네. 아 여기까지 나오기 좀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보여주세요. 맞아요. 네. 아, 애교인데요. 여름만 주자. 아 오케이 한번 여름 열으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김은석 잘생겼으니까 탈락하세요. 아 선배님 생존! 생존! 성공! 성공! 안 탈락! 성공! 아, 그 전에 도현이 애교 3종 세트 보고 가시죠.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거부터 갈게요. 오케이. 시급해요. 자, 가자. 하나, 둘, 셋. 큐! 하나, 둘, 셋. 둘, 셋. 이거 뭐 이거 이현이가 보여줄 때 하는 거. 겁을 줘도 기분이 야, 겁을 줘도 이거 한 번밖에 안 한대? 한 번밖에 안 한 번밖에 안 한대. 언제 겁을 줘도 겁을 줘도 겁을 줘도 겁을 줘도 다시 다른 걸로 겁을 많이 줬어요. 겁을 너무 많이 줬어. 너무 많이 줬어. 무서우시겠네. 근데 무서우시겠네. 이렇게 겁을 주면 내 생각에 일단은 벌칙을 수행한 것 같으니까 그치, 잘 수행했어요. 또 뭐 이제 소감을 보아저랑 마요다스를 조금 나눠서 몇 분만 들어볼까요? 소감 우리 방금 소감 처음에 얘기한 게 소감 맞죠? 자 나갔다 와. 또 우리 다시 NX로 들어갈게. NX 소감. 아 네. 아니 들어와도 돼. 아 들어와도 돼. 정신에서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각오를 은우야 다시 나가. 다시 나가. 네 저희가 또 이제 활동이 끝났지만 또 갑자기 뭐야 저희의 진행 포부와 아저 조용히 해봐. 나 춘디 하는 거 지금 다 댓글 보고 있잖아. MC 준우. 지금 어쨌든 저희가 이제 활동이 잘 마무리됐는데 각자 포부와 이제 한번 이제 당첨 포부 한번 당첨 포부 각오를 한번 일렉기타 사운드로 한번. 좋아요. 어차피 우리 마음은 다 비슷해. 그러니까 한 명씩 들을 바에는 시원하게 은섭이가 혼자 하자. 그래. 오케이 은섭이 좋다. 야 진짜 어때? 진짜 우리 각오를 빨리 한 번에 한 번에 하자. 두꺼우게 하자. 우리 같은 마음이잖아. 오케이 자 조용히 조용히. 자. 오케이 루네이트 집중. 진짜 제가요? 빨리 빨리. 오케이 루네이트 집중. 세상이 확실히 보여주겠다. 뭔지 알죠? 알죠? 저희 일집으로 보여주고. 아니야. 아 그게 아니라. 아 알았어. 나 일집으로 보여드렸고 네. 이제 보여드렸어. 이집으로 보여드렸어. 알죠? 그거 알죠? 팔자 너 괜찮아. 왜 그래? 이집 슛. 오케이. 잘할 수 있죠. 정정. 루네이트만 믿고 따라와. 잘가. 네 저희 네 저희 해봤는데요. 네 저희 그냥 리더가 한마디. 네 저희 1집에서 했던 이제 1집을 6주간 하면서 저희가 해왔던 경험들을 토대로 2집 활동을 더 멋있게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더 새롭고 다양한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마켜? 나요?
막평? 네. 막평 받을 수 없어. 네, 한번 카네 형님 한번 오케이! 마지막 슛! 고! 네, 저희... 아니, 이거 목소리 갑자기 왜 까는 거예요? 누구세요? 어디세요? 아니, 누구세요? 그러니까, 아까 차에 있던 톤으로 이제 차에 있던 톤으로 네, 저희 이 집이 끝나게 되었나요? 이거 누군데? 네. 오케이. 네, 저희 2집이 곧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저희 루네이트의 여정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주 찾아갈게요.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응원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언제나 사랑해. 캡처 타임. 아 맞네. 그렇지. 아 해야 되는 거야? 아, 맞다. 까먹지. 까먹고 있었네요. 사실 이것만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캡처 타임을 할까요? 다들 생각하고 있던 거 아니야? 얼굴 둥둥 떠다니는 거 같아. 얼굴. 야 저기 가까이 가서 그 예전에 한 거 같은데 예전에 하려다가 실패했어. 얼굴만 8개 떠다니는 거지. 아니 뭐야 저기요 다른 걸로 하자. 쿠마가 이번 활동에 너무 많은 관심도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 책으로 세 번 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냥 그랬다고요. 네. 이건 확실히 그러면은 캡처 타임 해볼까요? 그 아까 얘기했던 캡처 타임을 해볼까요 지금? 오케이 그럼 처음에는 와일드아트 표현으로 와일드아트로 하겠습니다. 와일드아트 보아즈 루나이트로 세 개 아 그렇게 합시다. 와일드아트 보아즈 루나이트로 합시다.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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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일단 와일드아트 생각나면 그냥 아무거나 해봐. 오케이 일단 생각나는 거 하나 둘 셋 어 뭐야 이거 아닌데? 아 얘 아니구나. 어 뭐야 이거 아닌데? 이거 오케이 오케이 다음 보아즈 올게요. 보아즈 하나 하나 둘 셋 저기요? 아 진짜 노경이 있는데요? 노경이 있다고요? 노경 노경 어딨어? 사슴뿔 루돌프가 있는데 루돌프 혹시 이건 뭘 표현하는 거?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하나 둘 다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보여줘 뭐 보여줘? 보여줘 오케이 마지막으로 저희 선생님 가볼까요? 루네이트 하나 둘 셋 루네이트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캡처 타임 가질게 가고 다시 한번 물어서 저희 응원법만 할까요? 아, 마지막 그걸로 화이팅! 화이팅! 오늘은 에잇으로 갈까? 힘 빠지는 에잇으로 옷으로 가야죠, 옷을 아니, 왜냐면 이제 촬영이랑 팬분들 우리 딱 방송 끝나면 주무실 시간 네, 네, 주무셔야 돼요 그러자면 힘 딱 빼고 그럼 잘 자, 맞아, 잘 자 잘 자자 아, 예이씨 없대, 예이씨 나. 잘 자, 마지막 인사할 때 따로. 예이! 오케이, 오케이. 저 위로요? 아, 저 위로 가자. 힘 빠지는, 힘 빠지는 예이씨로 해야 돼. 오케이. 위로 가자. 렛츠고. 뭘 위로 간다? 아, 이렇게? 아. 크게 하다가 마지막 에이트만 잡게. 네, 갈게요. 준! 가! 짠! 두! 예! 준! 서! 예이! 오케이. 네? 아, 오케이. 저희가 또 이렇게 마무리 해봤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혼자서 대본을 외우신 건가요? 아니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입에서 진행이 나와요 계속. 어떻게 했는데 병에 걸렸어 진행병. 네 이번에 데뷔했는데 너무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행복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만 가볼까요? 저희 가볼까요? 리더 한번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 루네이트 아홉 번째 멤버들 고생했어요. 아 좋았어. 아, 가보는 거야. 룬나이트 그렇죠. 이쯤 우리가 또 아홉 번째 됐고 아홉 번째 백 번째까지. 가능한 부분인 건가? 룬 헌드레드. 오케이 여러분들 저희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정신 차려. 오늘 마지막 방송일 뿐이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제 첫 번째 활동이 끝난 거니까 그쵸. 앞으로 계속 많은 기대를 부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관부. 그럼 그럼 그럼. 이제 인사 드려볼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루네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라. 바이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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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똑바로 해주세요. 안녕. 안녕.